인물 진점 하겠습니다. 네. 남자 준비했거든요. 네. 네. 1974년 네. 8월 25일 생입니다. 이 씨입니다. 팔로 이렇게 안 좋게 들어오죠, 왜? 이분이? 한 길로 쭉 온 건 맞는데, 이 사람. 이 사람, 배우예요? 아니요. 정치해? 가수야? 영화 배우야? 뭐야, 이 사람? 예술하는 사람. 예술가야? 예. 이 씨가? 근데 왜 이 사람, 뭐 결별이 있었나? 응? 안 좋은데, 별로. 이분이 이제 기혼자이거든요? 돈에 예. 관련된. 네. 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막힘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게 있었어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금전으로도 답답하고, 하는 일에도 지금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되는데, 그걸 잡을 수 없다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맹하고 멍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멍, 그러니까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멍하고 맹하고 이런 기운이 자꾸 들어오고, 이분은 직업을요 여러 번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일보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직업 자체를 좀 여러 번 바꿨어요? 이 사람이? 이것 네, 저것 이번에도 많이 직업과 관련된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요. 일에 관한 것도 있는데 네. 지금 들어오는 기운은요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이분이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아주 많은데 응? 정리가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올해 기운이 안 좋아. 기운 자체가 안 좋다고. 그리고 그 문서나 뭐 이게 하는 일에 뭐가 새로운 게 들어와도 한동안은 굉장히 답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안 좋은 구설도 있고 안 좋은데. 그러니까는 뭐 문서가 뭐가 들어왔다 해도 곧 이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말하자면 구설을 타고 관제 이런 것도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들어왔어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분이 자꾸 안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 나는 사람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지략이 좋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는 일에도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한다지만 아직 좀 발복 자체가 발복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탄탄해서 뿌리를 잘 내려가지고 안정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직업 자체도 많이 바꿔야 되는 하는 일도 많이 바꿔 이런 전환점을 많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올해 뭐 들어오는 게 일적으로 뭔가 들어왔다 해도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론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좋지 않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 자꾸. 금전으로다가도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마련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금전으로다가도 조금 어려운 기운이 있고, 이분이 좀, 아유, 나는 좀 답답해, 지금. 뭔 사건이 있긴 있었구나. 삼자 되면 구설 잘 해왔다가 콧바트렸다 그래. 잘 하다가 어떤 일로 그거는 크게 한번 무슨 실수 오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잘 하다가도 앞으로 좀 어때요? 당분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누구예요? 나는 이 사람 있어요. 이상순 씨요. 누구? 이상순 씨라고 아시나요? 그 저 이효리 남편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번에 그 커피숍을 오픈하면서 아, 이 사람이 가수 아니야? 뭐야 작곡인가? 가수자 뭐 가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는 DJ 엔터테이너인가? 뭐 네. 뭐야 근데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커피숍 한다고요? 네. 잡기는 잡아도 말들이 많아. 많아요. 근데 이게 네. 조용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요 말씀드리는데 금전이 크게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뭐를 잡았다 해도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막 너무도 잘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번창을 해가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작년 올해 내년 51살까지는 이 사람은 뭐 크게 뭐를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발복이 안 되는 걸로 보여요. 발복이 이렇게 운이 트여야 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잘 막고 있어 이 사람의 기운을. 그래서 하기는 많이 노력은 한다마는 뭔가 결과물이 크게 얻어지는 느낌은 없거든요. 내가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이 사람 직업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지금 현재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렇게 봐. 뭔가 자꾸 안 좋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조금 조용하게 사셔야 돼 이분은. 이 사주 자체가 조용하게, 그러니까 사람 위에 도마 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이 사람이 기운이 자꾸 막혀 이상하게. 그러니까 뭐 곡을 쓴다든지 이렇게 조용하게 뒤에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좋은데,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데 자꾸 도마 위에 오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커피숍을 한다 해도 좀 말들이 많을 것 같아. 별로 안 좋게 들어와요, 좀.